선배님 그 웹드라마 출연하셨잖아요. 아, 예, 네, 웹드라마. 검증을 받아보려고. 아, 오늘 검증받는 날이에요? 내 연기력을? 감히? 그 지금 웹드라마 30편을 넘게 한 중년 배우한테 연기 학원 가서 검증받으라고? 안개비. 특기가 정극에서 눈물 연기를 구사하다가 갑자기 코미디로 딱 바뀌는. 그냥 꺼져라. 이사님! 철가락이 지났어요, 이사님. 코믹으로까지 이렇게. 네. 아, 실제로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 감독님도 놀랬다고. 네, 제가 실제로 연기. 눈물을. 슛 하자마자 그냥 바로 앵두 톡! 그리고 바로 발에 지났어요, 전화를 딱. 애드립인 건가요? 애드립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살이 쪄갖고 무릎 꿇으면 지가 나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진짜 와일드한 날것을 본 느낌이었어요. 아, 연기에 네. 대해서. 오늘 연기를 배우시러 오셨다고. 배우러 왔다고? 사기친 거야, 나한테? 저는 연기를 오늘 클래스를 진행할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극으로 가다가 코믹으로 풀기가 정말 어려운 연기의 기술인데. 괜히 칭찬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저 엄청 칭찬. 수상한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연기에 대한 진짜 완전한 정극 연기의 세계로 네. 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정국이 안 어울리진 않죠? 네, 엄청. 근데 워낙에 코믹 캐릭터가 있어서 그렇지 또 하면 잘하잖아요. 왜 연기를 그렇게 하게 되셨을까요? 아, 제 밑에 작곡가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 소위 얘기하는 입봉하기 전에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음악감독을 같이 하면 음악을 일을 시킬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도 음악을 만들어서 좋고 저도 좋아하는 연기를 해서 좋고 근데 돈은 안 되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댁은 어디세요? 아,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인천 어디세요? 저 인천 부평 아시나요? 아, 저희 집 검단인데. 오! 토박이에요, 인천 토박이. 아, 인천 토박이. 저희 와이프도 인천 토박이에요. 인천 여자들이 좀 무섭더라고. 가족관계가. 아버지 뭐 하세요? 집이 아파트신가요? 지금 남자친구. 자, 저희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얼굴 근육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크게 확장을 해볼까요? 이완. 잘하죠. 저 아리신가요? 자주 하는 겁니다. 오. 네, 와이프가 잔소리하면 아이씨. 인천 여자들이 좀 무섭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혀를 풀어볼 건데 더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백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혀가 짧아요. 혀를 돌려보실까요, 이제? 너무 야한데? 발음의 90% 이상은 다 혀에서 생기기 때문에 혀를 네. 항상 좀 잘 풀어주시면 발음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애들 보컬 레슨 할 때 볼펜을 껴서 혀를 쭉 빼거든요. 다 연결돼 있죠, 노래, 그냥은 연기. 안 뽑아도 여기 뭐 얹어서 뽑는 거는 매일 시키면서 하고 있죠. 제가 준비한 대본을 한번 보실 건데. 아, 네네네. 아, 너무 긴데? 그럼 첫 번째 거, 오징어 게임을 한번. 네. 마지막 죽기 직전 상황. 이 상황이 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 새끼 너 속임수 씨. 야, 네가 어떻게 계속 이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 상황이 왜 이 새끼 이 개새끼 이 X가 새끼. 저희가 같이 문단을 나눠볼까요? 네. 너가 접어. 뭐를 접으라고 하는 거죠? 뭐 도박하는 거에 대해서 접어 이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야, 네가 접어. 어, 너가 접어. 빨리 접으래요. 성격이 어때 보이죠? 마음이 급한 거지. 어.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접어. 맞아요. 이렇게 끊어서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모든 연기 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문단을 비틀을 나누고 감정을 입히면은 훨씬 더 하실 수 있는 웹드라마가 풍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들이.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너가 접어. 야, 네가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오, 이게 응용까지 했어. 네. 나 이거 천재 아니야? 발음이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말할 때 이래요. 그럼 지금 한 번에 발음을 바꿀 수 있는 훈련? 네, 그거 좋습니다. 볼펜을 드릴게요. 예. 이 볼펜을 빼지 마시고 이제 그냥 라이트하게 읽어볼게요, 다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접어! 네가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어! 이 게임 한 게 반반인데 빨리 와, 이 새끼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 새끼야! 되게 불편하죠? 지금 비웃는 거예요? 네,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딱 걸어놓음으로써 안 쓰던 근육들을 쓰이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발음이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보컬 트레이닝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연습이라 똑같아요. 예, 네. 그래도 발음이 이상합니다. 그럼 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이 집어넣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접으라고! 아까보다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훨씬.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천재인데? 눈으로 전달하시는 게 엄청 크신데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이 박치기. 아이 박치기? 너무 좋아합니다. 뇌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소금이 써.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쓰지? 발음 줍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쓰지? 더 이상한데? 당연히 이걸 물었으니까 이상해요.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쓰지? 네. 입을. 노래하는 거 똑같네요. 그럼요. 예, 제가 이거 연기를 좀 알로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요거에서 2인 대사를 해볼까요? 2인 대사요? 같이 네. 연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앙상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왜 밀었냐고. 그러다 그 인간이 그 깡패 새끼처럼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그땐 어쩔 건데? 이게 너무 지금 딱딱하거든요. 예? 예,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칸이었어.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그랬어. 야, 넌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 그놈 덕이 아니야.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봐야 넌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정신 차려. 어차피 우리가 저 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 다 죽여야 돼. 그게 나였어도 밀었을 거냐? 그런데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천재 조상은 왜 그러고 있냐? 나 같은 병신 새끼랑 똥밭에서 뒹구르면서 그것도 내 탓이냐? 완전 잘하시는데요? 그러냐? 근데 이게 좀 기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라 하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원래 하던 식으로 계속 했으면 네. 넌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진짜 확실히 오늘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니까 그동안 제가 이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수박 겉핥기를 했구나. 그거 진짜 진심입니다. 확실하게 딱 느껴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서 또 하니까 가장 좋았던 건 앙상블. 선생님하고 딱 나누면서 선생님의 그 대본 대사 톤을 딱 들으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천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냐? 즉흥 연기 어떤 거 선생님 해주실 거예요? 안에 외도 장면.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남편. 근데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의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도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모든 건 다 연기니까. 여기서요? 여기서? 서서? 네, 서서. 때리면 어떡하죠? 인천 여자들이 좀 무섭더라고. 제가 이렇게 와서 발견한 걸로 할까요? 네. 여보! 다시 할게요. 여보! 뭐야 여기? 야,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우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데 손을 잡아. 안 잡았어. 너 어제 어디 있었어? 나 어제 친구 만났잖아. 친구 만난다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 왜 너 새벽에 들어왔지? 아니. 너 아침에 들어오니까 너 새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너 옷 그 응접실에 다 그 까질러 놓고. 안 그랬어. 나 어제 아침에 들어왔어. 너 아침에 들어왔다고? 내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뭐 했냐고 어저께. 이 새끼랑 있었지. 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왜 손 잡는데? 이 사람이 뭘 주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대신 주워준 거야. 그라치는 거 봐라 이거. 어머, 왜 욕을 하고 그래? 야, 네가 지금 바람 핀 거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 봐,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사람 뭐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주운 것뿐이야. 야, 돈 많아? 뭐? 돈 많냐고. 많아, 왜? 너 이혼해? 그럼 위자료 주고 나.
아우 저 새끼 냄새 나는데 몸에서. 어? 이게 무슨 소리? 어느 여인숙이야? 정든 여인숙? 무슨 여인숙이야? 그건 너무 올드하잖아 여인숙. 너 옛날에 내가 호텔 가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어? 절약해야 된다고 여인숙 데려갔잖아 네가. 내가 언제? 네가 여인숙 데려갔잖아. 옆방하고 이방하고 이렇게 가운데 뚫어갖고 등 하나 놓고 하는 여인숙. 어머 그거 다른 여자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여인숙 간 적 없어. 미숙이었나? 어머 미안하다. 아. 와 잘했죠? 선생님 아, 어땠어요? 정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 이해하셨어요? 네 중간에 이입을 해가지고 화가 진짜 조금 났는데 화가 났어요? 아 예 아 이 그런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 드라마 사람과 전쟁을 즐겨봤었던 시청자로서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좀 몰입을 했는데 이렇게 몰입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웃게 어 그러시고 아니 저도 선생님이 자꾸 핑계대고 이런 게 너무 진지해 보여갖고 아 이거 죽여 말하고 이러고 속으로 아, 가는 바람에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냐? 앞으로 애드립은 그냥 쭉 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더 버벅대지시도 않고 안 버벅대요? 네. 네, 오늘 굉장히 팬인 학생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20대 후반이신데 어떻게 저를 저희 엄마도 굉장히 팬이시고 그럴 줄 알았어 지네 엄마 아빠 팬이라고 애들이 다 그럴 줄 알아 아니 MZ들이 보통 나한테 팬이에요 이러면 다 자기 엄마 엄청 좋아해요 아빠가 엄청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저 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혹시 구독하셨나요? 안 하셨네? 구독하겠습니다 아 네 엄마 아빠 구독하셨는지 연락해 보시고 안 하셨으면 빨리 하시라고 선생님이 제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열심히 제 콘텐츠 보시다가 같이 또 작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오늘 정말 예쁘신 연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천재인 양 선생님이 죽혀 세워 주셔서 더욱 신이 났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하지 그랬냐. 끝. 구독해주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림 설정 하셔야죠. 알림 설정 이렇게 전체. 오. 이렇게 누르셔야 딱 뜨는 거예요.